다음 에피소드는 Pulse State. 스테이트를 바꿔주는 게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로드 오브 더 파일. 로드 오브 더 파일을 지금 보면은 여기다 후브라고 하는 마우스를 올리는 거죠. 마우스를 올리면은 이렇게 바탕색이 골드로 바뀌어 있죠. 골드인가 오렌지인가요? 오렌지라고 표현되어 있네. 오렌지 색깔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오렌지 색깔이 맞나요? 뭐 그렇다고 하고. 자, 그런 다음에 load of file 인스펙트 창이죠. 인스펙트 창을 불러야 되겠네. 일단 인스펙트 창을 가져와서 보면은 load of file 여기 있습니다. 그죠? 여기다가 라이트 클릭을 하고 그다음에 pulse state라는 부분이 있어요. pulse state에다가 후브 선택합니다. 후브인 상태를 유지하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선택하게 되면은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든 올리지 않든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재밌는 것을 보면 이렇게 노란색 버튼이 동그라미가 하나 부착이 되어 있죠. 요 색깔로 고정되어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노드를 숨기는 것도 있어요. 숨기는 방식 stars my destination 요겁니다. 이걸 인스펙트 창을 열고 다음에 이걸 선택한 상태에서 H키를 클릭하면 사라졌죠. 오른쪽에. 그죠? 다시 클릭하면 다시 선택하고 H키를 누르면 또 나타났죠. 그죠? 다시 볼까요? H키를 누르면 사라지고 다시 H키를 누르면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숨기거나 숨길 수 있거나 나타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딜리트나 아예 지워버리는 거죠. 그죠? 파운데이션 선택한 다음에 이게 파운데이션입니다. 딜리트 키를 누르면 노드가 사라집니다. 그죠? 이제 컨트롤 Z나 커맨드 Z를 누르면 다시 나타나죠. 지웠다가 살렸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웠다가 살렸다가 지웠다가 살렸다가 그죠? 자, 그리고 다음에 Access Nodes in the Console. 콘솔에서 노드에 접근하는 방식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선택되는 것마다 이 뒤에 달러 표시에다 제로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콘솔을 열어서 한번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제어할 수 있는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Left hand of darkness 이겁니다. 어둠의 왼손이네요. 이걸 연 다음에 Escape 키를 누르게 되면은 콘솔이 나타나요. 근데 이미 콘솔은 이미 제가 열어뒀어요. 열어둔 상태입니다. 만약 닫혀 있는 상태라 그러면은 Escape 키 누르면 콘솔이 지금 나타나게 있죠. 다시 Escape 키를 누르면 사라지고 누르고 나타나고 이렇게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콘솔은 어쨌거나 Escape 키로 제어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달러 표시 제로 버튼을 누르고 엔터 키를 누르면은 여기 나타나죠. 여기 요금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요금 달러 표시 제로입니다. 그것이 현재 선택된 노드를 보여주게 돼요. 다음에 이건요. 듄을 선택하게 되면은 똑같이 달러를 하더라도 나타나는 건 듄으로 되죠. 그죠? 그래서 달러 표시 제로는 내가 지금 선택한 것을 선택한 노드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드를 글로벌 베리어블 전역 변수라고도 표현하죠. 예, 글로벌 베리어블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빅 슬립 요것을 인스펙트 창에 열고 그런 다음에 요것을 오른쪽 라이트 클릭해서 스토어 as 글로벌 베리어블 있죠? 요걸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temp1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temp1 만들어졌죠? 그런 다음에 the big sleep 여기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자바스크립트로서 이제 얘를 불러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요것이 화면이 좀 잘 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 밑에 좀 끌어올리겠습니다. 됐죠? 만약에 템프만 하면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전역 변수에서 저장되어 있는 노드가 표시가 됩니다. 다음에 copy to JS pass도 있는데 자바스크립트 패스예요. 마찬가지 자바스크립트로서 요 HTML 엘리먼트들을 제어할 때 쓰이는 기법들입니다. 밑에 까르마조프의 형제들 톨스토이인가 도스토예프스키인가가 적은 소설이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 도스토예프스키였던 것 같,
같아요. 하여튼 가르마소프의 형제들입니다. 이런 소설의 제목이네요. 연 다음에 여기다가 카피 to JS 패스. 그렇죠? 카피 to JS 패스. 그렇죠? 카피 JS 패스 여기 있죠? 카피 JS 패스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 뭐 들어 있는지 붙여 보면은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큐먼트 퀘리 셀렉트 이렇게 돼 있죠? 브레이크 온 홈 체인지 다음 에피소드에서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